자, DPC. 예, DPC. 1단, 2단, 3단. 3단에서 지금 얘네가 다시 한번 4단을 가기 위해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자, 신규는 절대 금지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재무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올해 실적이 작년만큼은 나올 것 같아요, DPC. 자, 자산 대비 약93%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미디어 관련주죠. 기뚜라미 홀딩스, 지주회사가 튼튼한 회사를 갖고 있어요. 미디어 회사지만 지주회사가 보일러 회사잖아요. 그 이슈도 보일러 회사들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강점이 있죠. 모멘텀은 본 회사도 일단 좋아. 기뚜라미 보일러 회사 좋으니까요. 실적 대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실적 대비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심하시고 싸우셔야 되고요. 지금 프리미엄이 100% 가까이 붙었으니까 얘가 정말로 실적이 따라오면서 테마가 붙으면은 파워력이 더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냥 그래요. 어차피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테마가 이 친구는 홍준표 씨 관련주 얘도 디데이를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를 디데이를 잡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일단은 이평선을 갖고 대응하시는 부분은 2일선 갖고 DPC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2일선 마무리 단계니까 신규 절대 금지입니다. DPC. 자, 대선 테마 DPC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쫓아가는 주식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마무리는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단타 이런저런 사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흥하해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 호조로요. 실적 호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흥하해운 성패될 뻔했었죠. 위험성이 있었죠. 자, 흥하해운부터 설명드릴게요. 흥하해운 실적 호조로 해서 지금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데,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친구가 이걸 다시 한번 뚫을지, 왜냐면 지금 물량을 위해서 못판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6,000원까지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만 정해서 싸우시는데, 2일선이 이 녹색선 있죠. 여기 지금 노란 녹색선 보이시죠? 이 2일선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